바나나. 바나나. 아이한 대천님, 선불님, 반갑습니다. 모든 것은 바나나를 위해서. 와, 재수 좋네요. 파란 분. 레이븐 씨. 완큐네, 완큐. 난 처음 뵙이다. 같이 가요. 어? 고양이랑 헌터랑 이속이 똑같은데요? 이제 깨달았는데 이속이 똑같네. 난 고양이가 더 훨씬 더 빠른 줄 알았지. 안 뛰어서 그런가요? 모르겠네. 으아, 다굴! 아, 지존 다굴! 여기서 한 대 그냥 얻어맞고 의식적인 맞음이었어. 머리 부순다. 넘어지다니! 머리 박살. 꼬리! 바나나가 너무 불쌍한데? 아, 양심! 아, 지존 양심! 양심이 매우 찔릿하는구만. 으! 오, 아파! 어쭈, 데미지가 상당히 아파요, 그래도. 그렇지! 바로 이거다! 노! 폭파태도 굿! 이제 그냥 때려 잡기만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이제 숙이 찼는데! 어, 이제 딱 숙이가 찼는데! 네. 이렇게 되네. 빠르다. 빨람 빨라. 두루두두두두두두두. 지존 속도. 우리는 정말 강력한 파티임에 틀림없다. 아, 이렇게 된 이상.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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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한 생각을 자꾸 먹으려 그러네요. 파티가 너무 세다 보니까요. 두루두두두두두두. 서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 파티를 뭔가 골수까지 뽑아먹고 싶은 생각이, 아, 옳지 못한 생각이야, 헌터. 와, 상당한 속도다. 아, 와,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예요? 어, 막 빛나는데? What's that? 처음 보는 광경이암. 그리고 손톱은 안 나왔쌈. 이런 젠장. 진짜 안 나왔어. 신멸인 장비입니다. 신멸인. 어, 그거 되게 많이 강조받았습니다. 그게 짱이래. 신멸인 디노발드 특수개체. 어, 막 빛나고 그러네. 레벨을 올리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방어구 레벨을 끝까지 올리면은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런 겁니까? 되게 좋아 보이네? 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나. 아, 이거 말고. 자. 되니? 하나 나왔어. 와, 이거 바나나를 또 잡아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바나나만 집중적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미안하. 예. 그대로 가야지 그냥. 어, 무기 바꾸고 자식할 게 없다. 네, 그냥 간다. 바나나가 손톱으로 안 내놔서 이게 다 이거 때문이야. 신멸인을 하는 각이야? 신멸인 각입니까? 어, 난 그 각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멀었어. 아이씨 뭐야 이게? 짠! 마무르다님, 너그르마님 안녕하십니까? 유키 전화기님, 다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는 키캐를 깰 생각이 없다네. 육성에 정말 재미난 게스트가 많거든요. 썰풀 역구가 마구마구 나고 있어. 어떻게? 마구마구. 네. 전 아직 듣기엔 멀었어요. 듣기에는 이제 앞에 있는 쬐깐한 것들만. 아직 난 멀었어. 매우 매우 멀었습니다. 매우 매우.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주실래 헌터님들? 노! 세상에서 제일 멀어. 어떻게 이렇게 멀 수 있지? 아니네. 이렇게 딱딱 되는구나. 아싸, 빠르네. 와쌤! 납도! 야야야야, 갔다 바퀴! 좋은 바퀴다! 아, 왜 이렇게 빗나가? 아, 잠깐만! 되게 아파! 아파! 되게 아프네, 아파! 바나나가 왜 이렇게 센 거지? 이거 죽갔어. 잘하면은 나 보리만 집중적으로 노려주셨구나. 헌터 여러분 고맙소. 그냥 골로 가시는 거다. 물어.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깔끔하고 집어넣고 팬다. 그렇지. 아, 이게 그러니까 샌드백 치는 느낌이어서 뭔가 쌍검 콤보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X버튼 막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AX 누르고 좋은 연습이 됐어. 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 연습감이네 이거. 쌍검 콤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알겠어. 조금 뭔가 알 것 같아. 드디어 알겠어. 드디어 간이 나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드래곤님 안녕하십니까. 늑대지기님 반갑습니다. 바나나 먹자. 바나나. 빰. 다. 두두두두두두. 나왔다. 하나. 이럴 수가. 뭐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하나밖에 안 줘. 이렇게 치사할 수가. 질문. 포획은 어때요? 포획 어때? 포획. 포획은 어떻습니까? 포획. 뭔가 잘못됐어.
포획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확률, 확률. 제가 저 뭐냐 바나나 확률을 몰라가지고. 아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나나 이번에는 포획으로 하나씩밖에 안 나와서 아이 짜증나네. 아 길 가달라고요? 오케이. 까먹었어. 받기만 했네. 다 보냈습니다. 발톱이 부서지기 전에 죽어서 그럴지도. 네, 쟤는 발톱 부파가 없대요. 뭐야. 저도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톱 부파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톱 부파가 없대. 그냥 안 나오는 건 내 재수인 것 같아요, 순전히. 그러니까 포획으로 한번 해보자꾸나. 포획. 포획으로 하면은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이 되네. 적당히 간보다가 핑 찍히면은 바로 딜 중지해주세요. 감각적으로 내가 함정을 깔아보도록 하겠어. 펭구펭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라밤 밤밤밤. 쌍검이 되게 편해. 이렇게 겁나게 패는 기회가 나오는 몬스터를 대상으로 해서 멀티해서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많이 쓰게 될 것 같네 진짜. 냐옹이로 포획 타이밍도 뜨지 않나요? 별로 아닐 텐데. 포획 판단 스킬이 떠야지만 될걸요? 포획 판단이 있어야만 볼 수 있겠지. 난무가 더 편하지 않나요? 난무는 근데 한번 하고 땡이래서 콤보 이어가기가 불가능하니까 손맛이 부족해. 난무는 마지막이에요. 막 이제 슬슬 얻어맞다가 일어날 타이밍에 딱 하고 끝내주는 거지. 마무리 콤보로 쓰는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마무리 콤보로. 그냥 난무가 짱이었었지만은 아니 요새는 X 버튼만 겁나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과연 손맛에 취하지 않고 녀석을 함정에 빠뜨려서 잡아낼 수 있을지 잘 한번 봐주실래요? 아, 포획으로는 하위 발톱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원하는 거 상위 발톱인가? 아 그래요? 알겠어. 아메. 뭐야 이거? 이거 핑 찍혔는데? 뭐야? 아니 남부? 가사 잘했지. 아주 좋다 헌터 여러분. 아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 그냥 포획이 아니라 그냥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런. 아!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가 좋아. 다 쓸려나간다. 바나나 강해요. 오케이 덜커덕. 오 마이 갓. 걸렌 있어? 야도 굴러다녀서 걸렌 힘들텐데. 이제 골로 가시는 거다. 슬슬 갈 때가 됐어. 안 돼! 잘못 눌렀어! 봐봐, 얘 단차 중에는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잡힐 텐데 잡자마자 되지 않을까? 아니네. 단차 중에 데미지 들어가는 게 맞을까?
녀석 잡아! 잡아라! 잡아라! 오르르! 잡아라! 오르르! 그렇지! 좋은 준호였다. 그 시청자분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20% 갈무리 확률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뭐냐? 꼬리가 안 나고 딴게 나왔네? 괜찮아. 꼬리 필러 필요 없어. 20%란데 20%.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어요. 대순왕이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 지금 악기가 씌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세 번의 기회가 있다. 20%가 세 번이다. 그럼 몇 퍼센트지? 몰라. 나 계산 안 돼. 60%야? 왜 안 나와? 아, 지존. 야.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발동했습니다, 이거. 센서가 짠 하고 말이다. 두두두 진주 진액이 뭐야? 질주 진액이 얘한테서도 나와요? 이상한 거 나와서 방금. 이 자식 전용 소재가 아닌 거 같은 게 나왔는데 질주 진액이 나와? 대순왕은 뭐 괜찮네요. 이건 많이 필요하니까. 꼬리가 되려 여기서 나왔어. 신기하지? 아, 이게 질주 진액이구나. 아, 얘가 질주 진액을 주는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 손톱은 안 나, 진짜. 괜찮아. 하나 정립했다가 딱 이 다음 판에 딱 하고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정립이에요, 정립. 이렇게 말을 내뱉었으니 안 나올 것 같아. 이상하구만. 아, 서드 때는 얘를 잡고 이제 얘를 딱 하고 잡고 질주 진행 많이 뽑아서 강주향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래? 전 얘한테서 질주 진행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자, 지금 한 번 더 잡아야 되겠네. 야, 한 번 더 고. 바나나. 렛츠 고. 메인 보수 20% 한 개, 갈무리 20%. 아, 갈무리 20, 메인도 20. 아, 20이 네 번이었는데 단 한 개도 안 나왔다. 나 아깝다. 서드 하셨었잖아요. 바나나 잡고 광주 엑기스 보지 못하셨는지. 기억나는디? 아, 그랬었었나? 네, 갑자기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봤던 것 같기도 하다. 나 서드 했었었나? 트라이 했었나? 본 것 같아요. 맞다 맞다. 광주 엑기스 기억났습니다. 그거야 그거. 딱 기억났어. 근데 좀 애매하네.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한성검처럼 바로 툭툭 재빠르게 빠질 수가 없네, 쌍검은. 네, 적당히 살이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더라. 깨달았습니다. 아이! 살이라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아, 안 되네? 귀나 상태에서 안 되나, 이거? 회전배기. 안 되네. 안 맞았네? 자꾸 X3타에서 자꾸 걸리네. 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써야 되겠어 이젠. 우와. 지금 차지 X 만들려고 이 자식을 겁나 잡고 있습니다. 차 X, 차지 X요. 이놈아, 발 좀 내놔. 발 좀 내놔. 내놔, 내놔, 내놔. 줄 거야 말 거야. 줄 거야 말 거야. 제대로. 이 자리에서 골로 가시는 거다. 아하하. 그렇지. 여전히 빠릅니다. 아. 바나나 학살 파티. 베리 굿. 어, 예, 예, 잠깐 한 마리만. 시간상 한 마리만 돼. 두두두. 꼬리. 네, 재부팅. 베리 굿.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건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아 아니네. 아야야. 가죽 대기잖아 저거. 어허. 고통스럽구만. 야 제대로 걸렸어. 세상에 살다 살다 바나나 물력 걸렸어요. 바나나 물력이 어 하나 나오긴 나왔다. 어 다행입니다. 지금 이거 손톱. 손톱이 진짜 안 나와. 절대로 레어 소재도 아닌데. 환장하겠네 이거. 환장하겠구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 몇 개 더 필요한 거 딱 한 개. 한 개 필요해 한 개. 딱 한 개 더. 이 걔는 서브가 뭐예요? 서브? 그래서 서브도 한번 대충 살펴볼까요? 서브로 나오는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긴 하자. 제발 이번에 바나나 수렵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 루도로스 12마리요? 그러니까 이번 판에 아예 제로 개를 주던지 아니 한 12개를 주던지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젠장한 자식. 항상 그래야지. 하나 남았을 때 세 개를 빡 하고 퍼줄 거야. 빰빰빰. 루도로스 12마리는 좀 크다. 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서브 보상은 없습니까? 아유 고맙소. 뻘짓할 뻔했네. 사실 해볼까? 서브까지 할까?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절대 안 되네. 부하기님 안녕하십니까? 기리헌님 반갑습니다. 한 개 남았을 때 물욕이 제일 심하거나 그때 이제 물욕이 딱 해제가 되는 그런 것이었죠. 젠장할 것들. 여기서 아예 안 나오거나 어마무시하게 다발로 무대기로 그냥 쪼르륵 나와. 과연 둘 중 나는 뭐가 될까? 재수업 뭐야 그냥 애매하게 한 개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두두두두. 더 큰 사리 사육을 위해서 격운 식사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격운 식사. 잠깐만 격운 식사 뭐예요? 난 채취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격운 식사는 뭡니까? 어이 노잼님 안녕하십니까? 건담 플레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운 식사가 뭐야? 아 복고양이 격운. 아 나 왜 그거 까먹고 있었지? 에 쌀이. 바나나 비켜라. 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태미나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오 이게 맞다니 정말 대단해. 나 보셔 마시기 싫은데. 까불지 않겠습니다. 냠. 로더로스를 때려볼까? 어디가? 어디가? 예스! 베리 굿! 바나나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예요 세상에. 말타울 안 줘가지고 다섯 번째 까먹고 있습니다. 영 좋지 못해요. 어? 영 좋지 못해요! 후카! 짠! 아 뭐야 단차야? 여빠 여빠 모르겠어. 단차시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이래서 저 뭐냐 안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이거. 오! 용옥이야 용옥. 6천원 6천원짜리 6천원짜리 네? 아싸 마지막 선물인가? 마지막이니? 안 주고 그럴 거야? 어어? 오, 얘 보세요! 디꺼! 용옥으로 퉁치라 이건가? 안 당했네, 이거. 안 나왔어. 진짜 대단해. 아니야, 아직 보상이 남아. 보조 먹었어! 존나. 매우 아깝습니다. 나 승질나서.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올 뻔 했잖아. 두두두두두. 얘가 그러니까 손톱 정리를 다 마치고 온 게 틀림없어. 안 나오네? 주세요. 그렇지. 밀당이 뭔지 아는데? 하나만 줬어. 야. 로드 발톱 드럽게 어렵네, 여기. 진짜 하나 나왔네? 진짜 말대로 되게 안 되는 게 뭐는 세상이라 생각하오. 끝까지 하나씩만 짤짤이를 주는데. 옜다 10원 옜다 10원 옜다 10원 잘했다. 띠아님 안녕하십니까. 라펜마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간 나는 바나나의 손톱을 다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거 갖다가 바나나 차지 X가 아니라 그거 있는지도 모르겠네. 바나나 차지 X가 존재합니까? 제가 만들라고 했었던 건 바로 이거 라기아 차지 X지. 뭐네지? 이게 뭐예요? 이게 뿌리고 좀 한자를 익혀둬야 돼. 네 이런 거 보면은 한자 익힐 수 있겠다. 네네네. 강화 같은 거 할 때 이게 가죽이고 이거는 비늘이고 네네네 한자 공부합시다. 이게 비늘이고. 이거는 얘 전용 소재니까 안 읽어도 돼. 이게 뿌리고 이게 꼬리고 이게 손톱이야. 이거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소재를 익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짠. 됐다. 밑에서 두 번째는 영린이에요. 영린점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서 못 읽겠어. 한자 공부 너무 어려워. 영린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라기아를 잡지 않겠습니까? 나 드디어. 네, 제가 한자 공부 더럽게 안 해놔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두
한송검 백스텝의 회피 판정이 있다고 해서 회피 성능이랑 회피거리 적용이 되고 무사도 스타일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걸로 그러면 저스트 회피가 되고 막 그래요? 모르겠네 나. 네, 닌텐도가 왔습니다. 닌텐도. 라기아 잡자. 같이. 아, 라기아가 아니라 저 뭐지? 어, 이거. 이거 뭐죠? 어, 예. 아, 재밌는 거 많은데 솔프를 한번 해놔야 돼. 나 이따 잡을까? 나. 자, 이번엔 방울용을 냅다 잡읍시다. 이번에도 손톱을 위해서. 이번에도 손톱을 위해서. 아, 그놈의 손톱 때문에 말이죠, 진짜. 아. 네, 손톱 파티입니다. 손톱 파티. 이 파티는 손톱만을 위한 손톱 파티, 쥐돌이 파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손톱 내놔. 반반 치킨 이번 짝에도 나오나요? 반반 치킨이 뭐지? 아, 반반 막아라. 여기 안 나온대. 어. 샤프십님 안녕하십니까? 한자님, 여러럴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방울, 방울의 시간입니다. 어, 여기. 저기 어두칙칙한데 저기. 어, 저기서 나와요. 띵. 아이! 아이! 따이! 아이! 보시기. 아이. 이런. 아이! 아이! 쫄았선. 아이, 잘못 눌렀음. 뭐요? 뭐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만 이래. 나한테만 이러지 마셈. 헛! 헛! 좋다, 헌터. 어! 어! 헛! 나! 아우, 어려운데, 바디풀. 되나 여기에? 철컥! 에너지! 블레이드! 잠깐만. 아, 저기서 마비가 걸려서 꼬리를 못 때렸네. 아, 잘했어. 좋은 팀플입니다. 아주 좋은 팀플이에요. 제길! 이렇게 되네. 아. 함정? 맞다, 함정? 헉! 깜짝이야. 야! 함정으로 와! 쏙! 어허! 스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늦었어. 다시! 아, 늦었어. 이랬냐. 아, 발톱을 부술 요량으로. 아, 그래요?
잠깐만, 이걸 발톱을 어떻게 부숴? 얘 발톱 지난번에 겁나 때려봤는데 안 돼요. 스톤! 아니네? 뭐 맞았나? 발톱을 부수라고요? 잠깐만,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상일에서 할 수 있을까? 네 명이서 발톱을 닭을 쳐본 적이 있는데 빵야! 나! 잇! 오, 데미지! 야! 잠깐만, 깜놀! 만놀? 깜... 오, 하는네! 집요한 녀석! 야, 어이쿠, 살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아. 이씨. 아, 집요한 녀석. 네, 저렇게 범위가 겁나게 급하게 좁혀가지고. 아이씨. 야! 화나는구만, 야! 이 거식이 이렇게 되네. 아. 자석아! 백곡장님, 조국 유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복수할거야. 복수할거야! 호우호우호우! 아, 에너지! 블레이드! 아, 막탄 언제지? 아, 조금만 늦게 올걸. 아, 술에 타고 지도도 만지고 지급품도 만지고 그런 걸까? 잠깐만요. 네네네. 황덕이님이 함정을 까셨나봐. 함정을 까신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앞다리를 노리세요! 라고 하셨는데 앞다리를 부술 수가 있어요? 부파가 된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얘 손은 부수는 거 아니라 들었는데? 앞다리를 부술 수가 있나? 막 튕기고 그래서 안 부수죠 이거. 지난번에 많이 해봤습니다. 안 부수죠. 두두두. 나왔나? 발톱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어. 젠장. 절망적이구만. 자. 하나도 안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방금 먹은 게 그게 아닌가? 지금 후딱 넘겨서 못 봤는데. 먹은 것 같습니다. 풍화필이다. 오. 두 개나 나왔어요? 금방 보시네. 내가 필요했던 게 세 개였었으니까 하나만 더 잡으면 되겠다. 잘하면은. 네. 좋구만. 마음에 드는구만. 몇 개 필요했는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뭐 만들라고 했었는지 까먹었어. 내가 뭘 만들라고 했었지? 쟤 왜 잡았죠? 아, 물 속성 쌍검. 네, 물 쌍검이었죠. 잠깐만. 아니 거시기 이게 아니라 상위가 아니라 하위인데? 하위였어요, 하위.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위였음? 아닌데? 노. 해산인가? 아, 좀만 더 합시다. 에이. 그래, 좀만 더 하자. 고어 한 마리 잡는 거 어때, 고어? 고어. 나 충고 내야지.
맛있게. 네, 화속송 써먹으려면 난 충건이 너무 재밌어. 충건. 아, 뭐 하려고 그랬지? 나 기억이 안 나네. 벌레! 벌레! 예스! 오늘은 이게 멀티가 마지막인가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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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판단했어. 상위 구호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상위 구호가 이번이 처음이야. 어디보자. 원생님 구호가 되겠습니다. 나. 목표는 촉각. 가자가. 호랑지도 잘라야지. 크로스 정발 소식은 애석하지만 아직도 없습니다. 애석하네요. 정말 애석해요. 국가 코드 왜 만들었어? 아, 진짜. 빰빠라빰. 와, 요거 대검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대검인가 태도인가? 태도네. 멋있다잉. 대검같이 보이는 태도네요. 태도네, 태도. 아, 다 됐구나. 쏘리. 고! 엑스트라님, 귀신님, 사탕님 반갑습니다. 한끈님 반갑습니다. 반가우니 고어. 고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 상위 세트 아직 못 맞췄어요. 네. 아, 그 이전에 저 뭐냐, 무기 같은 거 만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영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자지간 지금은 고어나 잡고 있어요. 고어. 하위를 잡아야 되는데 하위를 지금 4명이서 잡으러 가는 거는 너무 좀 그것이 그렇잖아?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꼬였어, 꼬였어. 지금은 그냥 노는 방에, 노는 방. 평범하게 고어나 잡을랍니다. 고어. 뭐야 이거? 젤먼 이거 왜 안 막혀요? 번호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오, 뭐야 왜 귀마개가 안 막히지? 아, 얘 고기였어요? 아, 왜 난 그걸 지금 알았지? 아이 고기였네? 아, 난 샤가리 고기인 줄 알았네. 포획가 되는 줄 몰랐다 해, 지금 알았다 해. 오! 뭐지? 상대 때린다! 주황색 어딨냐? 주황색! 빨간색 어딨냐? 벌레 어딨냐? 벌레야! 그렇지. 딱!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은 걸로 치지.
사면속이라니. 아, 나 그거 피해 포에 되게 잘 피했는데 왜 못 피하지? 왜지? 왜일까요? 제트케이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리 너 벌레. 예스 벌레. 뭐야 이거 선이야? 오케이. 주황색은 어디죠? 꼴인가? 주황색이 꼴인가? 아니네. 날개인가? 꼴인가? 날개인가? 안 모아지네. 그냥 펴야지. 여기서 잘리는 거다. 된거. 그렇지. 요렇게. 어딜 도망가. 아, 너무 넘어진다. 3버프를 모으지 못하니. 놓침. 모르겠어. 어떻게 하니까 주황색만 초반에는 되게 잘 뽑혔는데 호호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어요. 어? 꼬리가 안 나왔다. 대단해. 비늘 나왔네. 비늘. 그럴 수도 있지. 여기 거가 어디로 가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 저기네요. 기분이 좋아요 님 안녕하십니까. 대부님 반갑습니다. 아 주황색. 어디 때렸길래. 어우 함정 고액이 낫겠습니까? 잠깐만. 앞 아프다. 와 제발요 제발. 대단해. 자 헌터 뒤에 숨어. 오 진짜 똑똑한데? 어 뭐야 이거? No! 페이크였어. 깜짝 놀랐음. 수고 많으셨어. 짠짠. 아 고거 네네 포효 막을 생각으로 이거 가졌는데 포효가 된 줄 몰랐네. 야 지금 처음 알았네. 촉각 깨셨나요? 네 깼습니다. 난 머리 때린 기억이 거의 없지만 우리 사랑스러운 헌터 여러분이 마비 타이밍에 겁나 패주셨어요. 아야 두두두. 벌레 돌신. 이게 벌레를 계속해서 날리다 보면은 못 날리네요. 게이지가 부족해서 못 날려. 잘 모르겠는 시스템이야. 나. 네 방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쓰니까 막 세 번째에서는 막 갑자기 벌레가 돌진한다. 벌레 스태미나. 네 이거 좀 저한테 좀 생소하네요. 모르겠어. 촉각 내놔. 촉각. 이게 촉각이야? 원래 그랬었어요? 몰라 이거 중국 많이 안 써보니까 잘 모르겠네. 아이루 해적 세트 맞추셨나요? 그거 상위 소재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상위 소재가 없어요. 촉각이 안 나왔어요. 저런. 아 제가 안 나왔어요? 아 이런 진짜. 아 촉각자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있었어. 제기. 재수가 없어요. 발발발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뭐 잡아볼까? 라이젝스 어떻습니까? 라이젝스. 사실 내가 필요했어. 어? 태도 강화가 되네. 물 태도 강화가 되네. 물 태도가. 오호. 오호. 요. 와우. 지금까지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은 대단한데. 어잉. 방울 태도가 되겠습니다. 방울 태도 좋은데. 오. 질렀다 질렀어. 4레벨이다 으아. 튀겨주는구만. 으아. 그냥 부시도가 짱인 것 같아요. 부시도 해야지.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난해. 지난번에 아주 탈탈탈탈 스트라이커 태도 갖다가 털린 적이 있어서 복수를 한번 예쁘게 해주고야 말겠어요. 복수. 네, AIK님, 핑콩님, 다나카님, 테라 록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울 무기는 전부 깡댐이 좀 낮고 속댐이 높은 것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거시기 뭐냐. 네네네. 다 타격 무기, 여러 가지 여러 대 때리는 무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태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쵸 그쵸 그쵸. 회심이 좀 붙어 있고. 빠라바밤. 갑시다. 요거하고 저는 이제 또 다시 여단으로 빠지도록 하겠어요. 여단으로. 아 아닌가? 아 멀티 재밌는데? 아 또다시 멀티가 재밌어 질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아니 태도가 생겼으니까 그럴까? 태도가 좋은 거 하나 생겼으니 이거 가지고 디노발드 상의 한번 노려볼까요? 그래. 이젠 집에서도 하자. 여단 아까 했으니까 집에서도 같이 나갈까요? 이게 뭐였지? 아 유적평은 라이젝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긴가? 어제도 겁나 찾아 헤매다가 못 찾았었죠. 도대체 너 시장 맵이 어디냐?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어디냐 도대체? 응? 거기라고? 아 저기구나. 나 저기라고는 절대 생각도 못했는데. 저기네 저기.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제일 긴데 방석 많은데 여기라고 저 누가 생각했겠는가. 사람들 따라갈걸. 때리라고. 하하 이번에도 힘미. 꼬리 꼬리 노래생. 오호 뭐야 깜짝 놀라셈. 자 배고 배고 바로 배고 팅 올리고 돌리고 싹 싹 쿵 자 이제 한번 성공했네요. 오! 덩개!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갔음. 무섭으라. 올라가. 날개, 날개, 날개. 오. 오. 그. 맞아, 이거 숫돌 써가면서 해야지. 파란색 예리돌에서 비노 세트도 가져왔어요. 에라 버리겠다. 완터. 다 머가지 맞았네. 괜찮아. 꼬리가 좋아. 꼬리, 꼬리. 아하. 예쁘게 자르는데 성공. 오마이 피. 애매한데. 원. 어 뭐야 이거. 한번 못 썼어. 돌리고 바로 가고. 맛있어 보이는구만. 그렇지.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살짝 빠지고. 녀석을 잡아라. 자, 쌤. 라제의 약점 어디에요? 머리. 머리인데 때릴 때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네. 여기저기 때리는 맛이 있는 녀석이죠. 딩. 막 꼬리도 때려야 되고. 날개 빛나면 날개도 때리고 싶고 막 그래요. 밑바닥에서 끝까지 올라와서 very good. 천인님, 예토백님, 냉기리님 반갑습니다. 나도 나도. 원투. 아쉽소. 어디 저기서. 머리!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잡으니까 이렇게 편하네. 아, 지난번에 막 20분 걸리고 그래서. 광광광광광. 뭐지 이게? 잘. 이거 굉장히 면허 지금요.
나 여기서 방송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지금 종료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야 될 것 같네. 미안하. 자, 새끼 손 가운데로. 네네네네. 지금 좀 나가봐야 돼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잠 되시길. 네, 모두 바이바이.